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휴가 때 공부 부족한 과목 공부 많이 하셨죠? 저도 공부했어요. 시험 끝나고 이제 휴가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여름이니까 남반구로 가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134페이지 238번 할 차례죠? 238번입니다. 239번부터 하겠습니다. 239번부터. 자, 자격 취소. 그 오늘 행정처분 자료 내드렸는데, 그 프린트해서 옛날에 내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 오늘 다시 드렸는데,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최소 두 문제 나옵니다. 두세 문제 정도 나오니까 이걸 암기하지 않고는 고득점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처분, 거기 자격 취소입니다. 오늘 프린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를 보셔도 자격 취소가 나와 있죠. 자격 취소가 18번에 있습니다. 18번. 자, 그러면 문제 239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 공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우리 그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보면 자격증은 전부 다 교부한 시 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 도지사. 교부한 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4번, 54번 보시면 54번 맨 밑에 보시면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다만 6번 청문, 7번 의견 진술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이두 개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1년에 1천만 원. 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5번에 1, 2, 3번에 있는데 2번에 나와 있죠. 1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2번에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만 취소하여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니라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 보고가 아니라 보고는 며칠 이내 한다? 5일 이내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0번에 있습니다. 50번.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페이지까지 이것만 다 기억하면 80점 받는다고 했어요. 50번에 2번에 있죠? 50번에 2번에 보면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입니다. 5일 이내 보고. 7일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그게 청문입니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필요한 절차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입니다. 이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6번, 청문, 동그라미 7번, 의견 진술귀에 이게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것을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5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에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예. 부양지역이라고 했죠. 우리 암기할 때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8번
18번에 있습니다. 18번. 18번에 보면은 자격 취소 사유가 부양 지역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그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240번은 답만 3번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기재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가 아니라 무슨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에 거기에 보면 거짓계약서입니다.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에 있죠. 동그라미 4번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죠.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 X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240번은 자 다음은 241번 보겠습니다.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인 것은 했는데 자격정지 사유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9번에 있습니다. 19번 오늘 프린터 봐도 되고요. 19번에 보면 이중금인 확인서가 있는데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 있고 3개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 그 다음에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기준이 3개월입니다. 3개월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답은 3개월인 것은 2번이네. 2번 이건 뭡니까? 1번은 뭡니까? 이중계약서고요. 3번도 뭡니까? 이중소속. 4번 이중계약서. 5번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다 6개월이죠? 그 이중금인 확인서. 이게 6개월짜리 3개, 3개월짜리가 4개인데 금지행위 안에 또 매무, 수거, 관직상투 금지행위가 또 있잖아. 7개.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243번입니다. 243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격증 양도되어 하면 자격취소라는 행정처분도 받고 1년 이하 입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도 병과 같이 부과될 수 있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해설 한번 보세요. 뭘까요? 이게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해설 뒤에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게 기출 문제였는데 조금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당사자가 있는데 지금 과태료가 뭔지 일단 과태료 라고 했는데 과태료 받는 걸 한번 보면 되겠죠. 과태료. 아 있네요. 제가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있네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있잖아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갑자기 저도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도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운영규정 위반하면 뭐 이런 거 협회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그래서 협회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협회 거래중개사업자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 이거는 뭐 무등록업자 행정형벌, 징역벌금이 행정형벌이거든요. 무등록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형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업무정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죠. 이게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8번, 38번에 1번, 2번 있잖아요. 1번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그 사유를 해소하면 절대적 취소. 2번은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등록 기준 미달되는 경우에는 3년간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등록 기준 미달은 제외하죠. 등록 기준 미달은 제외입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31번에 있나요? 31번. 31번 결격사유가 있는데 3년인데 거기에 등록 취소되고 3년인데 요건 서브노트 보셔야 되겠네요. 예외가 3개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3가지가 서브노트에 보면 있네요. 여기는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예외가 3가지가 있다. 예외 3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사망 해산입니다. 사망이나 해산하면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파산 선고 받았으면 복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는 뭐 원래부터 안 되는 거고 등록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징역이나 뭐 벌 300만 이상 벌금 받았다면 그 징역 선고받고 석방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예를 들어서 등록 기준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근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뒀다면 3년 안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 안 지나도 다시 3분의 1만 갖추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입니다. 예외. 시험에 출제됐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 기준만 갖추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5번입니다. 24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예,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고 청문과 의견 진술 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2번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공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예, 자격 취소 사유 여기에 부양지역 네 가지가 있네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오늘 그 행정처분 프린트 내드린 데도 있어요.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 하나밖에 없어요. 5일 이내 보고하는 게. 나머지는 보고가 없죠. 오늘 프린트에도 있잖아요. 그 보고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가 있고 나머지는 보고 규정이 없다. 오늘 프린트에서 최소 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4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격 정지 사유에는 행정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자격 정지 사유, 자격 정지 사유 이거잖아요. 이중 금인 확인서. 예, 행정 형벌이 징역 벌금을 행정 형벌이라 하죠. 금지행위 하면 징역 벌금. 이중 소속도 징역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46번에 보면은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역,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공제사업 성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디귿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고요. 기역, 디귿 두 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리얼 중개업무 개설 등록, 이게 등록관청이고요. 정책심의위원회 관리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지도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의 처리, 이거는 해설해 보면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관청으로 좀 고쳐주세요. 옛날 기출 문제 때는 등록관청이었는데 지금은 등록관청을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신고관청으로 시옷은 그 해설을 시옷에 대한 해설을 신고관청으로 고쳐주시라고요. 등록관청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247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기출문제니까 답만 4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가 아니고 뭐예요? 등록증 양도되어 있으면 등록취소, 자격증 양도되어 있으면 자격취소.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자격증은 안 빌리고 등록증만 빌리고 이런 경우는 없죠. 현실적으로 자격증 등록증 다 빌리긴 합니다. 대여한다면 어쨌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면 자격 취소,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면 등록 취소예요.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한 게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하고 똑같아요. 그 공인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 이거는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등록증 양도대여하고 똑같다고요. 예, 그래서 247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8번 옳은 것은 했는데 지역농협은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기출문제인데요. 참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죠. 왜? 공인중개사법에 등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이게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그 소위 특수법인인데 특수법인은 특수법인도 원칙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도. 다만 그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은 그 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그 법에 등록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특수법인 모든 특수법인은 등록 안 한다 등록한다 하면 X예요. 원칙은 등록을 하는데
특별법에서 공인회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안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보면 지역농협은 등록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해야 된다 X입니다.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휴업기간 중이든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됩니다. 상거래 질서를 물랑케 하기 때문에. 3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네, 없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걸 알게 된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고요. 그러나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했다고 통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도 이렇게 말장난이 좀 심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답이 3번입니다. 3번. 4번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결격사유. 근데 이건 이 법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지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는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기 책임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직원이 잘못했는데 벌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기 책임주의 원리에 반한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가태료의 규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시험에. 근데 시험에 여러분들이 혹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답으로 체크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때까지 이게 정답에 영향을 미친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30번 시험 봐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몇 가지만 보면 등록 기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시험에 나왔던 거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식은 전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모든 서식. 시행규칙 별지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고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1번 251번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거기에 44번에 12번, 44번에 12번부터 44번에 12번, 13번, 14번, 15번 이 있습니다. 12번에 보니까 2 플러스 1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2 플러스 1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똑같습니다. 12번하고 15번은 똑같은데 하나는 절대적 등록 취소, 하나는 임의적 등록 취소. 절취, 절등치, 임치, 임등치, 상등치, 상등치, 필요적 취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절대적 취소, 절취 같은 말이고요. 임취,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똑같은 말이라고요. 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는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매수 신청 대리는 절대적 임의적 취소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최근 1년 이내에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자, 그 다음에 13번은 뭐냐면 13번은 이 12번하고 이제 13번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게 13번은 3 플러스 1, 한 번 더 많은데 임의적 취소예요. 한 번 더 많은데 임의적 취소.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법제 38조 1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즉 임의적 취소라도 이미 2 플러스 1을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게 뭐냐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3 플러스 1이지만 이 과태료 없어도 이미 이게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과태료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절대적 취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과태료가 두 번 이상 들어갔죠. 그래서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돼야 돼요. 네 번 다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도 임의적 취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플러스 1 앞에 두 번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고요.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문제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251 최근 1년 이내에 지금 뭘 고르려고 했냐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기억해 보니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해당되는 경우 절대적 취소 맞죠? 1번이잖아요. 이거 절대적 취소 맞고요. 니은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중개사법에 의해서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요거네요. 임의적 취소잖아요. 과태료 두 번 들어갔잖아요. 네 번에. 이거죠. 1년에 과태료 업무정지 한 번 2회 과태료 처분 과태료 2회 그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임의적 취소라고요. 니은은 3 플러스 1 임의적 취소 디귿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절취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그렇죠? 이건 절대적 취소입니다. 디귿은 리얼 최근 1년 이내에 3회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건 임의적 취소죠? 임의적 취소 답 2번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44번에 12번부터 15번까지 자 그 다음에 253 업무정지의 기준 기간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업무정지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기출문제에 업무정지는 몇 번에 있냐 하면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보시면 20번에 있네요. 20번에 있는데 우리 프린터 20번에 보면은 결정 01임 요거는 6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6개월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구체적 기준 3개월 구체적 기준 1개월 그리고 그 프린트에 있는 거 좀 잘라서 구체적 기준 무거운구부터 해놨어. 순서대로 무거운구부터 그래서 앞에 무거운구 5개 6개월 나머지 9개 3개월 맨 뒤에 끝에 있는 거 1개월 그 맨 앞에 다섯 개만 기억하면 되겠죠. 맨 끝에 기타 등등은 1개월이라는 거 보면 되고 나머지 다 3개월이에요. 자, 그래서 6개월이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중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우리 그 표에 보니까 6개월짜리 맨 위에 있는 거 정보 거짓 공개하는 경우, 정보 정의의 정, 정보 거짓 공개하면 6개월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3개월이에요. 기타 등등만, 기타 등등 없네요. 전부 3개월이에요. 자, 3개월이 뭐냐면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 위반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두 개만 임의적 등록 취소고 나머지는 전부 업무 정지예요. 그 다음에 중개인의 업무 지역 범위 위반입니다.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 공개사,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입니다. 자, 그래서 다 맞습니다. 253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 기준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순서대로 위에 다섯 개 메뉴에 다섯 개가 6개월이에요. 순서대로 무궁무부터 순서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254번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이게 자격정지 업무정지 둘 다 적어놨네. 이게 업무정지고요, 이게 자격정지잖아요. 두 군데 다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기억, 인장등록 맞죠? 니언,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맞고요. 디귿,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리얼에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했는데,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는 소속공개사에게는 없습니다. 교부 보존 의무는 없어요. 소속공개사에게는. 그래서 리얼은 업무정지 사유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 인터넷에 하시더라고요. 즉 그러면 한 사람이 업무정지도 받고 자격정지도 받고 둘 다 받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개업공개사라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라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자격정지도 되고 업무정지도 되고 둘 다 받습니까 이러던데,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5번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했는데, 청문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2번. 청문이 뭐냐면 청문,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청문.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거 들어봤죠?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인데, 취소 세 개만 청문한다고 했잖아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세 개만 청문한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 안 한다. 취소 세 개만 청문을 하는데, 청문 안 해도 되는 거 답 2번입니다. 해산.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법인이 해산됐다는 거는 개인 죽은 거나 똑같아요. 법인 해산, 개인 사망 같은 말이에요.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취소해버려도 돼요. 사망 해산. 우리 공개사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또 청문을 안 해도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법원에서 자격증 빌려준 걸로 해가지고 징역이나 벌금 받았는데 또 자격증 빌려준 거 맞습니까? 하고 들어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에 있으니까. 해산, 사망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7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다 못 푼 거는 여러분들 해설은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어요. 해설 보고 좀 전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만, 문제 어려운 거는 내지 않았어요. 일부러 너무 어려운 것만 계속 볼 필요는 없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 혼자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강의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저도 여러 개 출판사들 강의를 해요. 지금 하는데 보면 너무 어려운 거 사이드에 있는 거 막 혼자 자의적을 해석을 해가지고 출제한 걸 풀어보려면 짜증나요. 본인이 문제 안 맞는 사람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다 배제시켰어요. 명확하게 입증된 문제들만 했어요. 여기 있는 것만 하면 9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정확하게 달면. 제가 문제를 빨리 좀 다 풀고 가급적이면 마지막 8월 마지막 주에는 모의고사를 한 해분 더 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다 안 풀 예정입니다. 전부 다 풀면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자, 257번에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 기억, 광역시장이 아니라 업무정지는 누가 해요? 등록관청입니다. 광역시장 틀렸고요. 그 다음에 9개월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범위 내에서 6월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6월 이하니까 국토교통부령은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절대적 취소죠. 2회 업무정지 처분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다면 틀렸고 4번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 3년이 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 또는 다른 시중에 있는 책에는 소멸시효 이렇게 적어놓은 책도 있어요. 시험에 소멸시효냐 제척기간이냐 그게 논점은 아니고요. 그 민법 용어니까 다만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업무정지를 안 당하려고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만 초과해도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죠? 이걸 구분해야 돼요. 제척기간은 3년이고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를 참작하여 4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즉 거짓 정보 공개하면 얼마인데 구체적 기준 6개월이니까 이 6개월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빼줄 수 있잖아요. 3개월을 더할 수도 있고 3개월을 빼줄 수도 있는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더할 수는 없고 3개월 빼줄 수는 있죠. 2개월 빼줄 수도 있잖아요. 4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257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